이제 한국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한국에 투자할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알구리아 두바이 상의 회장님,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님, 양국의 경제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아부다비는 사막 위에 아름답게 서 있었습니다. 오늘 두바이에 도착하니 사막 위의 파라다이스라는 칭송이 실감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창의적으로 도시를 설계하고 발전시켜 봤을지 생각하면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누구보다 경제인들의 역할이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정에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경제지도자 여러분, 해상과 육상 실크로드를 통해 이루어진 양국 교류의 역사는 고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기 846년 아랍의 지리학자 이븐 후르다비드는 자신의 문헌에 당시 한국의 고대 왕조 신라를 남겼습니다. 매우 아름답고 정착하면 떠나기 싫은 나라로 묘사를 했습니다. 한국의 고려 왕조 시대 벽난도에는 아랍의 상인들이 향료와 약재를 가져와 고려 청자 그리고 인삼과 바꿔 갔습니다. 한국을 부르는 영문명 코리아도 고려를 부르던 아랍 상인들을 통해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지금은 70년대 열사의 땅 건설 현장에서 흘린 한국 노동자들의 땀방울이 양국 간 우정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양국의 산업구조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협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석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게 UAE는 든든한 원유 가스 공급처입니다. 170여 개 한국 기업들은 건설, 에너지, 보건의료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UAE의 경제발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UAE와 한국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경제발전을 이룩했습니다. UAE는 사막 위에서,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도전과 개방의 정신으로 사막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통점을 이해하며 형제의 국가로 우정과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저는 이런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중동 국가 중 맨 먼저 UAE를 방문한 이유입니다. 경제인 여러분, 저는 모하메드 왕세자님과 정상회담을 갖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고 경제 협력을 기반으로 모든 분야에서 특별한 관계가 되어 새로운 100년을 함께 열어가자고 약속했습니다. 어제는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사막 위에서 양국의 굳건한 경제협력이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솟아오른 네 개의 돔은 양국 간 협력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신이 내린 축복이라는 뜻의 바라카 원전은 양국 모두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이 최초로 수출한 상업 원전이자 탈석유 시대를 준비하는 UAE 최초의 원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양국의 기술력과 자본이 성공적으로 결합한 바라카 협력 모델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제안합니다. 양국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UAE의 에너지 플랜 2050과 한국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 바로 그것입니다.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국이 힘을 합쳐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지능형 전력망 같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할 뿐만 아니라 제3국에 대한 공동 진출까지 성공 사례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이 밖에도 UAE와 한국이 협력할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UAE는 반도체, 조선, 자동화 항만, 신재생에너지, 우주개발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 정부는 모두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국은 모두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립했고 UAE는 그에 더해 인공지능 특임장관직까지 신설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정보통신, 우주개발 분야에서 공동연구개발, 기술지혜 후 인력 양성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양국의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것입니다. 그동안 경연제로 운영되었던 한 UAE 경제공동위원회도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로 신설된 산업, 또 에너지, 과학, 정보통신, 협력 채널은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국 경제인 여러분, 제가 이번에 UAE를 방문해 정말 놀란 것은 양국의 협력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년 사이 한국을 방문하는 UAE 국민이 80% 넘게 늘어났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아부다비, 두바이 여행도 작년 한 해 20만 명에 달합니다. 지금 양국은 직항 항공편의 증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으로 오기 전에 저는 아크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사막에서 흘리는 두 나라 용사들의 땀방울이 양국 사이의 깊은 믿음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셰이크 칼리파 병원의 운영을 한국 병원에게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또 작년 한 해 3,500명의 UAE 국민이 한국에 직접 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한국 의료진의 진료로 우리는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2020년에 열리는 두바이 엑스포는 더욱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두 번의 엑스포를 개최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특대형 한국관을 설치하여 두바이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성원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인 여러분, 올해는 고 자이드 대통령 탄생 100주년입니다. 자이드 전 대통령님은 위대한 아랍국가 건설을 목표로 UAE의 현대화를 이끌었습니다. 미래 세대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고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세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석유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씀으로 사람 중심 가치를 설파하셨습니다. 1970년대 영국이 UAE에서 물러난 이후에 토국가로 분열되어 있던 곳을 하나로 통합하여 지금의 UAE로 탈바꿈시킨 장본인이 바로 자이드 국부입니다. 자이드 전 대통령의 통합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등 모든 측면에서 UAE가 중동의 중심 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UAE는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지력을 갖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위대한 지도자와 여기 계신 경제인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으로 함께 일궈낸 합작품입니다. 한국은 이제 UAE가 열어갈 새로운 100년을 향한 힘찬 여정에 든든한 형제이자 친구로서 함께할 것입니다. 먼 여행을 떠나기 전에 동반할 친구를 선택하라고 아랍의 속담은 얘기합니다. 한국을
먼 여행의 동반자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한국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한국에 투자할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면 여러분의 투자가 결실을 맺고 더 많은 사업 기회도 생길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두 나라 공동 번영의 주역입니다. 저와 한국 정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힘껏 돕겠습니다. 양국의 우정이 자이즈 전 대통령님을 기념한 그랜드 모스크처럼 아름답고 웅장하게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